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.5%로 40세에서 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앞서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출산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실제 지난해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에 비해 25.2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연금재정이 악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. 이 때문에 KDI 측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.